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AB 강남 밝은 세상안과 나건우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매년 우리나라 수술 건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이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근거리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는 백내장 수술과 노안 교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노안 백내장 수술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안 백내장 수술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더욱더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안과의사들이 이 노안 백내장 수술을 별로 권장하지 않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이 별로 권장되지 않는 첫 번째 경우는 바로 백내장 자체가 별로 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응급수술이 아니기 때문에요. 백내장이 별로 심하지 않아서 가령 맨눈 혹은 적당한 안경을 썼을 때 멀리 보이는 시야가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조금 더 나중에 하실 것을 보통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눈이 나빠서 근시 안경을 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노안이 오실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글씨가 맨눈으로 다 잘 보이는, 따라서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렇게 근시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백내장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백내장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면 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내장 이외에 다른 안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은 이제 백내장을 제거하고 다초점 렌즈를 집어넣는 수술인데요. 이 다초점 렌즈는 굉장히 정밀한 광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예민한 렌즈이기 때문에 가령 황반 변성이라든지 녹내장과 같은 안과적인 질환이 동반되어 있거나 혹은 과거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각막에 흉터 같은 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병이 있거나 외상을 입으신 분들의 다초점 렌즈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그 다초점 렌즈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런 눈부심이나 빛번짐, 또 대비 감소와 같은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질병이 있거나 외상을 입으신 분들한테는 노안 백내장 수술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본인 생각에 본인이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시거나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안 백내장 수술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안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 렌즈가 아무리 그 기능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수술 초기에는 이런 빛번짐이나 달무리 현상과 같은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눈과 뇌가 적응해가면서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예민하시거나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들, 또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이런 분들은 이런 적응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그런 성향의 분들이다라고 하신다면 노안 백내장 수술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이나 취미로 인해서 빛번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역시 노안 백내장 수술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안 백내장 수술 후에는 이 초반에 특히 이제 빛번짐과 같은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어쩔 수 없이 빛번짐에 많이 노출이 되시는 분들, 가령 예를 들면은 직업적으로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노안 백내장 수술 후에 이러한 적응 과정에 상당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빛번짐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을 아예 다 끝내고 아예 은퇴를 하고 수술하시거나 적어도 가능하시다면 한 몇 개월 정도는 좀 쉴 수 있을 때 고를 때 이제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노안 백내장 수술이 그다지 권장되지 않는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은 삶의 질을 좋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수술인 건 맞지만 수술 전에 본인에게 정말로 맞는 수술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철저한 검사와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조아는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